꾸미지 않는 멤버? 밝은 멤버? 귀여운 멤버? 고마워! 아 너무 의식했다. 관심 썼다. 고마워. 너무 고마워. 당근 하나 줬어. 고마워.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시끄럽기도 하고. 언니 무슨 소리야? 다영이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할까요? 네, 헐뜯지 않기 사람. 시끄럽지만 재밌어요. 맞아. 가끔 그 레벨이 안 맞으면 조금 힘들다. 텐션이 너무 높다. 텐션이 너무 높다. 왔다 갔다 한다? 아 텐션이 낮을 때는 많이 낮고 기복이 있다. 기복이다. 가끔은 기복. 또 너무 텐션 이래서 의아해요. 네 임기복이에요. 임기복. 그 네 임기복이에요. 거기요. 마음 힘들 땐 어떻게 느껴줄게요. 나레이션. 거기도 있고 중간에 다영이가 그럴 때면 하고 둥둥둥둥 나오는 효과음에 하는 제스처. 거기가 되게 킬링 파트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름이가 말한 게 숨겨진 킬링 포인트여가지고 여름이가 그걸 뒤집어낸 거를 아주 관찰력이 좋은 멤버로 그거 다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둘 다. 뭐야? 그 숨겨진 킬링 파트라 다 모르거든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라서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내 이름 부를 때면 자 뚱뚱뚱뚱 이건데요. 아 귀여워. 지금 처음 봤어요? 귀여워. 그러니까 모니터를 자기 것만 하지 말고 너 지금 앞에 안 닮은 거 알지? 너 되게 돌아갔어 몸이. 없나 봐? 수민 언니? 아 있어. 저 있어요. 저는 에너지가 좀 빨리 떨어지는 편인데 다영이의 그 에너지가 좀 부러울 때가 많아요. 수민 언니 없나 봐? 여름이 저는 있어? 피부. 피부가 되게 튼튼하다 그랬어? 맞아. 아니 진짜 좋은 거야? 맞아. 피부가 튼튼하다? 수빈 언니 저는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너무 많아서. 언니 두 개 얘기해. 알았어. 두 개 얘기해. 나는 다영이한테 빼먹고 싶은 게 체력이 안 좋아요. 아 저놈의 체력. 근데 다영이가 진짜 가끔 보면 제가 시끄럽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진짜 안 지치는 저 체력이 정말 부럽더라고요. 활동하다 보면 저희가 잠도 많이 못 자고 예민해지고 피곤한데 저희가 다 피곤해 있을 때도 혼자 막 신나서 이렇게 텐션을 올리는 모습을 보면 부럽더라고요. 그건 정말 부럽고 에너지 부럽고 또 하나 이렇게 좌불안석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다영이 눈이 왼쪽으로. 정말 뺏어오고 싶다. 눈이 굳이 뺏진 않는데 눈이 속눈썹도 길고 크고 예뻐요. 맞아. 낙타 같은 그 뭐랄까 촉촉히 젖어있는 그 눈? 저희 카메라 뜨고 얘기 좀 하고 올게요. 눈망울이 맑다. 눈망울. 오케이. 말할게요. 너 있어? 너 있을 것 같은데. 하나 있는데 이거 조금 말해도 되나 싶어. 이게 해봐. 나랑 같은 거면 같이 얘기하고. 뭔데? 아 해봐. 아 나 그거 아니야. 아 뭔데? 다리 떨지 않기. 오. 맞아. 지금도 다리를 떨고 맞아요. 제가 이렇게 다리를 되게 많이 움직여요. 제가 평소 습관이 가만히 앉아 있는 거를 좀.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를 어디서든 나타내고 표현하는 습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다리를 되게 움직이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조용한 곳에서는 막 이렇게 몸을 흔든다거나. 아니 몸을 또 이렇게 흔드는 건 아니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거 말해주세요. 내가 또 언제 조용한 곳에 가면 몸을 흔들어. 아니.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아. 몸물도 아니고. 아니 습성도 이상해. 습관. 사람한테. 습관. 그러니까, 다리 떨지 않아. 또 뭐요? 없어요. 당당하게 말해요. 말아요. 언니 말아요. 윤나연 이어폰 좀 껴라고 당당하게 말해요 언니. 정말 꼈으면 좋겠어요. 차에서 영상 통화하는 거. 알았어. 이따해. 저는 사실 다영이가 다리 떠는지도 몰랐고요. 이어폰도 안 끼는지도 잘 몰랐고요. 바라는 게 없어요. 그래 언니 좋아. 이 정도 수익까지 하겠다. 오케이 알았고요. 멤버들의 속마음 너무 잘 알았고 앞에서 이렇게 대놓고 사람 앞에다 대고 면전에다 대고 얘기해줘서 너무 고맙고 아니, 사랑하고. 걸렀는데. 그래 당근만 줬어. 네. 피부 좋다 그러지 눈 예쁘다 그러지.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사이가 좋아서 그래요. 네 상처만 남았네요. 너만 하면 진짜 웃기겠다. 끝. 가자.